쇼베는 뭐말 그대로 빈을 대표하는 작곡가이고 변화하는 빈을 살면서 분투했던 그리고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작곡가입니다. 네. 베토벤은 계속 빈의 귀족들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 귀족들에게 숙이지 않았어요. 기억하십시오, 공작. 당신 같은 귀족은 수백 수천 명 있을 수 있지만 나 베토벤은 한 사람뿐입니다. 와. 클림트는 천재가 분명하지만 그는 천재이기 이전에 빈 사람이었습니다. 빈이 가지고 있는 한계. 한결같이 와.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 성향을 클림트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진보적이라고도 할수 없고 혁신적이라고도 할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답적이라고도 할수 없는 클림트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클림트의 영감의 우물은 과거에서 왔어요. 화가로서 영광의 절정에 올라갔지만 이 영광의 절정에 올라서자마자 클림트는 그 영광에서 내려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압도하는 새로운 재능의 등장입니다. 바로 에곤 실레죠. 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텐더 시티 다섯 번째 도시 비엔나 편 이제 2부의 순서에 막을 올려드릴 텐데요. 뭐 잠깐 쉬는 동안에 모차르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모차르트의 여러 음악 중에 레퀴움이라고 하죠. 레퀴엠. 레퀴엠. 레퀴엠이라고 하는 그 음악이 저희들이 얘기했던 아마데우스에 쭉 깔렸던 그 장면들 아마 기억이 나실 듯한데 어쩌면 그런 어두운 음악보다는 좀 밝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주말을 아텐더 시티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듯하네요. 자, 모차르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비엔나의 하이든 얘기도 하셨고 모차르트 그다음 음악가 당연히 베토벤이겠죠. 베토벤이겠죠. 네. 예, 베토벤은 뭐 말 그대로 빈을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이고 빈에서 변화하는 빈을 살면서 분투했던 그리고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작곡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차르트와 베토벤 사이에 이제 14년 정도의 시간 차가 있어요. 모차르트 1759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사망했고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14년 나이 차가 있죠.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서로를 알았나? 서로를 알았습니다. 알았을 거라고 예, 같아요. 예, 예. 예. 모차르트가 빈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빈은 베토벤은 이제 본이라는 라인 강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예. 성장하고 있었는데 베토벤의 아버지부터가 모차르트의 성공을 보고 나도 이 아들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스팔타식으로 아버지들 예,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서 실제로 어찌 보면 조기 교육을 잘 시킨 셈입니다. 예. 베토벤은 그 후로 평생 동안 피아노 음악과 교향곡이라는 두 개의 음악의 축을 가져가게 되는데 예. 어린 시절에 이제 피아니스트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베토벤은 빈으로 와요. 빈으로 온 이유는 모차르트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차르트 앞에서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쳐서 모차르트가 대단히 깊은 인상을 받고 제자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이어지지 못했는데 네. 왜냐하면 빈에 온 지 2주일 만에 베토벤은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 당시 본 궁정의 테너 가수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베토벤은 그 본 궁정에서 음악가로 일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린 나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1791년, 92년에 다시 베토벤은 다시 빈으로 유학을 갈 기회를 잡아요. 왜냐하면 그 본 궁정에 있던 라인 궁정 백작, 그러니까 선재우 중에 한 명이죠. 이 라인 궁정 백작이 베토벤의 재능을 알아차리고 장학금을 줄 테니까 빈으로 가서 공부를 더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베토벤은 이제 1792년에 빈으로 왔는데 그 사이에 모차르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791년 네. 겨울에 사망했으니까. 네. 그래서 베토벤과 모차르트 사이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고 베토벤은 대신 누구에게 배웠냐면 또 등장하는데 살리에리와 그다음에 하이든에게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초상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반항하였어요. 천성이 반항하였고 하이든이 이야기하는 엄격한 어떤 고전 음악의 규칙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하이든은 이 제자가 재능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모차르트처럼 궁정음악가가 되지 않고도 빈에서 1827년에 57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끝까지 생존했거든요. 버텼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베토벤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됐었고 네. 두 번째로 모차르트는 아무튼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베토벤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본 빈의 귀족들이 그를 후원했습니다. 모차르트와 달리 베토벤은 그래서 빈의 궁정음악가 자리를 처음부터 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특히 피아노 음악을 많이 썼는데 베토벤 당시에 피아노가 개량되면서 피아노 음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고 네. 그리고 출판사들이 베토벤의 악보를 출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베토벤의 악보가 높은 값으로 이제 출판권이 팔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베토벤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베토벤은 프랑스 혁명의 지지자였고 그다음에 또 그렇죠. 계몽주의자였고 나폴레옹을 좋아했던 예, 그리고 또 그 선천성 난청이 심해지면서 30대 중반부터 난청이 점점 심해져서 40대 중반에는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도 있었고 베토벤 개인의 고난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음악이 사실 그의 교향곡과 피아노 음악인데 그 유명한 운명만 해도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일세라는 그런 중요한 운명의 서주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 교향곡 사악장에 가면 결국 베토벤은 뭐라고 외치나 하면 이 모든 거센 운명의 어떤 괴롭힘, 고난을 인간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마지막 악장에 주장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베토벤의 퍼스널리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베토벤은 계속 귀족들에게 빈의 귀족들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 귀족들에게 이렇게 숙이지 않았어요. 영합하지 않고. 네. 오히려 뻣뻣하게 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808년에 빈이 나폴레옹 군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베토벤의 후원자 중에 리노프스키 공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리노프스키 공작은 자신의 공작 궁에 나폴레옹 군의 장교들을 초청하고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였던 베토벤을 불러서 피아노 연주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후원자니까 초청을 받고 베토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공작 궁에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나폴레옹 군의 장교들이 있고 그 장교들 앞에서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베토벤은 그 자리를 뿌리치고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공작궁을 뛰쳐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후원자인 공작에게 큰 모욕을 준 그렇죠, 셈인데 결례죠.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다음날 베토벤은 공작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작. 당신 같은 귀족은 수백 수천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나 베토벤은 한 사람뿐입니다. 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후원자한테. 당연히 후원은 중단됐죠. 예.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베토벤은 끝까지 빈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7에 죽었는데 54살에 작곡한 작품이 바로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9번 합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교향곡에서도 베토벤은 계속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냐면 형제의 인간의 인류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구원하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계몽주의를 베토벤은 받아들인 것이죠. 베토벤이 작곡 활동할 때 나폴레옹이 빈을 침공하고 그리고 합스부르크가는 계속 나폴레옹 군에게 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전 연패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 합스부르크가가 나폴레옹을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폴레옹은 신성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새로운 로마 제국의 후예자인 황제이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1806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요.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합스부르크가의 프란츠 2세는 재빨리 제국의 이름을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바꿉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국의 이름은 오스트리아 제국이 되죠. 그리고 자신의 딸인 마리 루이즈를 나폴레옹과 결혼시켜요. 이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제 제국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프랑스 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나폴레옹은
제7차 대불동맹군에 의해서 패배하고 영국군의 포로가 돼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마리 루이즈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마리 루이즈와 나폴레옹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었어요. 그 아들을 이제 나폴레옹은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퇴위했을 때 바로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친정인 합스부르크로 비엔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파르마 여공작이라는 칭호를 얻어서 이탈리아 북부의 파르마로 떠나게 돼요. 나폴레옹의 아들인 나폴레옹 프란츠 보나파르트,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2세죠. 이 아이는 셤부르크에 혼자 남겨집니다. 아, 합스부르크가는 이 아이에게 프란츠라는 미들네임을 붙여줘요. 왜냐하면 합스부르크의 이름이잖아요. 예, 프란츠는 합스부르크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프랑스 쪽의 과거를 다 잊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아이로 크라는 그런 신호였죠. 그러나 사실상 아무도 이 아들을 살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아들은 쉔브룬에서 혼자 외롭게 크다가 21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어찌 보면 합스부르크가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환영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의 공식적인 자손이 멸손됐으니까. 그래서 쉔브룬에는 지금도 이 나폴레옹 프란츠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이 청년이 혼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은 아무도 없고 오직 새들만이 그의 친구였던 새들만이 그의 임종의 곁을 지켰다고 해서 이 나폴레옹 프란츠가 사망할 때 그의 친구였던 새가 한 마리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새가 그 방의 창문가에 박제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 방은 어떤 모양새인가요? 그냥 작고 평범한 방이에요. 그렇겠죠? 그 방에 이제 거의 유폐시키다시피 네. 하면서 그러니까 키웠겠죠. 그러니까 결핵이 걸렸어도 뭐 네. 치료도 못 받고. 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유럽을 다 점령했던 나폴레옹마저도 합스부르크가는 이기게 되고 19세기 후반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빈에서 거의 500년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후반이 되면 유럽에 이제 민족주의가 불어닥치면서 뭐 이탈리아도 통일을 하고 1861년에 이탈리아가 그렇죠? 통일하고 또 1871년에 독일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합스부르크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우리도 독립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끼리 살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만의 국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거세게 요구를 하는데 이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이런 모든 그 민족들의 독립 요구를 모두 물리칩니다. 이 프란츠 요제프 1세는 68년을 재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가 뭐 루이 14세 지금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뭐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 재위한 인물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과거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916년까지 재위했으면 20세기 초반에 살았잖아요. 절대로 자동차도 타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도 쓰기를 거부했답니다. 그의 정신은 1700년대 오스트리아 바로크 시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제국이 이제는 해체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황제는 그런 모든 변화를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때 1867년에 특히 제국에서 독립 요구가 거셌던 곳이 헝가리였기 때문에 제국의 이름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고쳤어요. 그게 유일하게 그 민족들의 독립 요구에 대해서 조금의 들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부분이었습니다. 황제가 너무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결국 황제의 아내도 황제의 외아들도 황제의 조카도 먼저 죽었는데 그의 아내였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이에른 공주 엘리자베스 황후의 비극이 많이 알려져 있죠. 시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아들을 루돌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 조피 황태후에게 거의 뺏기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 후로 궁정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계속 유럽을 떠돌다가 1899년에 스위스에서 무정부주의자가 찌른 송곳에 맞아서 얼음 깨는 송곳에 찔려서 암살당하게 되는데 이 지금 당시 유럽 최고의 미인 공주였다고 하는데 이 초상을 보면 정말 미인이긴 한데 초상이기 때문에 예쁘게 그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예뻤어요.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실물이 더 예쁜데요. 실물이 더 예쁘죠. 네. 이게 헝가리 왕비 대관식 엘리자베스의 모습입니다. 키가 172cm였는데 몸무게가 50kg가 넘지 않는 너무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철저히 관리한 황후라서 코르셋을 늘 입고 있었는데 그 1899년에 스위스에서 송곳에 찔렸을 때도 너무 철동 같은 갑옷 같은 코르셋을 입고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흉기에 찔렸다라는 사실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암살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제 그 이 제국 안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계속 독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테러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부의 아들인 루돌프 황태자 역시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다가 동반자살하게 되는데 그런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절망도 있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고 그 모든 변화의 그 요구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체제에 대한 절망이 황태자를 자살로 몰고 간 게 아닌가 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도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작년이죠, 벌써. 네. 그때가 임계점을 약간 넘겼어요. 찰스 황태자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 그 2세도 양위의 타이밍을 놓친 그러니까. 셈이잖아요. 이 프란츠 요제프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철통같이 관료와 군대와 경찰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이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그 어떤 정치적 권리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시민 계급이 형성되지도 못하고 시민 계급이 뭐 프랑스나 영국처럼 정치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라는 절망을 어떤 낙담을 어떤 식으로 잊으려고 했나 하면 왈츠를 추면서 잊으려고 합니다. 아, 무도회. 네. 그래서 이 빈이라는 도시가 별로 크지 않은데 하루에도 50군데의 무도회장에서 이 왈츠 무도회가 열릴 정도로 늘 빈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저 또 왈츠가 저 무대를 넓게 쓰면서 빙빙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4분의 3박자 빙빙 돌아가면서 이성과 적당히 접촉할 수 그러니까. 있으면서 너무 과하게 접촉하지 않는 네. 품위 있고 우아한 춤이기 때문에 빈 사람들의 고미에 딱 맞은 거죠. 예, 네. 거기서 바로 우리 요한 슈트러스 2세가 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던가 빈숲 속의 이야기 황제 왈츠 같은 왕이죠. 곡들을 계속 작곡하면서 이 빈 시립공원에 딱 들어가면 요한 슈트러스 2세의 동상이 보이는 이유가 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모차르트나 뭐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그런 인물들의 동상이 있어야 마땅하지 네. 요한 슈트러스 2세는 약간 B급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B급은 아니죠. 그런데 왜 지금 시립공원을 입구에 이 요한 슈트러스 2세의 동상이 있나 하면 빈에서 생전에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네. 작곡가가 바로 요한 슈트러스 때문입니다. 대중음악가 격이네요. 그렇죠. 그죠? 예, 예. 네. 이렇게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모습으로 동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왈츠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따로 있었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이렇게 바이올린을 켜면서 네. 연주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지휘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한 것이죠. 네. 말하자면 시대착오적인 1900년대를 향해 가면서 계속 1700년대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황제와 시민 계급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묘하게 보수적인 어제를 살려고 하는 필사적으로 과거를 살려고 하던 이 시기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네. 클림트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미술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네. 이게 빈 중심가의 지도거든요. 예. 빈 중심가는 이렇게 길이 5.3km의 동그란 원형의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링슈트라세라고 부르는데 예. 예. 여기에 지금 국립오페라, 시립공원 그리고 뭐 여기에 자연사 박물관, 미술사 박물관, 네. 국회의사당, 여기 국립극장, 빈시청 이렇게 중요한 건물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 가운데 호프부르크 궁과 슈테판 대성당이 있는데 원래 이 링슈트라세가 있던 자리가 빈의 성벽이 있던 장소입니다. 1808년에 나폴레옹군이 빈을 공격하면서 이 성벽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868년에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이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를 도로로 만들고 이 도로를 둘러싸고 빈의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만들라고 네. 지시를 합니다.
도시계획을 지시한 거예요. 근데 그 도시계획이라는 게 19세기 후반에는 사실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에서도 오스만 남작의 도시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 링슈트라세를 만드는 도시계획은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황제정의 영광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링슈트라세를 중심으로 관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링슈트라세를 따라 돌아가고 있는 이런 트램이 전차가 다녀요.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 전차를 타고 쭉 가다가 마음에 드는데 딱 내리면 되면 그 내렸다가 딱 그 1일권에 끊으면 네, 하루짜리 끊으면 되니까 네네, 가능하니까 빈의 관광은 사실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이 링슈트라세가 만들어질 당시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클림트인데 예, 그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을 보면 클림트라는 화가도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약간 나무꾼처럼 생긴 예. 나무꾼. 예, 예. 이 고양이가 클림트의 빌라에 우연히 들어왔는데 예. 아, 길고양이인데 지금 클림트에게 잡혀서 지금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클림트라는 인물을 당시에 변화하는 빈이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클림트는 1862년에 이제 빈에서 태어났는데 일곱 남매 중에 남자로서는 장남이었어요. 아버지가 보헤미아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세공을 배운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클림트는 전문학교에 갔어요. 빈 황실공예학교라는 장식과 미술을 하는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클림트가 17살에 예술가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네. 벤처 창업을 한 거예요? 벤처 창업을 한 거예요. 지금 딱 인상을 봐도 굉장히 장군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클림트의 별명이 장군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어찌 보면 목표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회사를 만들었나 하면 클림트가 이 황실공예학교를 다닐 때 링슈트라세를 둘러싼 수많은 화려한 건물들이 막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들의 과거의 방식, 옛날 방식으로 장식하기를 황제가 원했기 때문에 천정화와 벽화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 천정화를 벽화를 그렸던 사람들의 중에 큰 어떤 절대 다수가 빈 황실공예학교 교수들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들은 자기한테 갑자기 너무 많은 일거리가 떨어지니까 학생들 중에 실력 있는 친구들에게 일을 나눠줍니다. 커미션을 좀 받고. 클림트는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커미션을 안 받고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수주하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인 프란츠 폼메추 동생이자 같은 학교 재학생인 에른스트 클림트와 함께 예술가 컴퍼니라는 학교를 회사를 만들고 실제로 뭘 수주했냐면 링슈트라세로 이사 온 국립극장 브루크 극장의 천정화를 그리는 일을 맡게 돼요. 이 천정화에서 그려진 것이 중세 르네상스 아니면은 고대 그리스의 연극의 장면들을 그렸는데 이게 클림트가 그렸던 것으로 보이는 브루크 극장 천정화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한 장면이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 줄리엣은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로미오가 이미 죽어있고. 근데 그림 자체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저 그림 보면서 라파엘로가 떠올라요. 그렇죠. 네. 예, 라파엘로 티치아노 16세기 스타일로 네. 17세기 스타일로 그린 그림이고 네. 클림트가 이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그림으로 클림트가 황제에게 메달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 20대 중반에 클림트는 이런 역사화로 빈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런 것을 클림트가 스스로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세기말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되는 그 세기말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의 화가들이 세기말에 대한 불안감을 새로운 사조로 표현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죽음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악몽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리는 상징주의. 스위스의 화가 아르놀드 베클린이 그린 이 죽음의 섬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기품이 있는 돌 섬으로 배가 하나 가고 있고 그 배에 관이 실려 있고 그 관 앞에 있는 하얀 조각상 같은 존재는 이 관에 자신의 육신을 누인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이 죽음의 섬에 도달하면 영혼은 이 섬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되는데 죽음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그리는 것이 상징주의입니다. 아니면 표현주의. 유명한 뭉크의 절규. 그렇군요. 예. 이 핏빛 노을과 그 핏빛 노을에서 갑자기 들리는 자연에서 들리는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너무 이 화가의 전 존재를 다
뒤흔들고 있는 장면이죠. 1893년에 노르웨이 인근 오슬로 인근의 에케베르크 해안가에서 뭉크가 겪었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이 순간은 뭉크의 얼굴도 노을도 바다도 모두 형태가 무너지면서 액체처럼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화가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태도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것이 표현주의거든요. 네. 모두 20세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새로운 그런 사조들입니다. 한마디로 세기의 변화와 함께 이런 예술사조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빈에서도 1899년에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바로 꿈의 해석을 출간합니다. 그렇죠. 꿈의 해석은 사실 너무나도 복잡한 책이고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짧게 말하면 모든 인간의 의식의 무의식의 기저에는 성욕이 있다. 갓난아기에게도 성욕이 있다. 그래서 남자아기는 자신의 어머니를 범하려고 하나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는 아버지라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어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그런 은밀한 욕망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오이디푸스.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변화들이 클림트와 클림트 주변의 인물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림트를 필두로 젊은 빈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뭘 만드나 하면 분리파를 만들어요. 나이든 예술가들, 해묵은 예술로부터 우리들 스스로를 분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클림트가 그린 1회 분리파 전시의 포스터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 신화의 영웅 테세우스가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때려 죽이는 장면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인물이 아테나죠. 네. 우리 앞에 선배 예술가들이 우리 눈앞에서 걸리적거리면서 우리 길을 방해하면 그들이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때려 죽이듯이 때려 눕히고 말겠다. 용서 없다. 네, 용서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포스터는 검열에 걸려요. 예. 테세우스의 성기가 드러났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수정해서 이렇게 해서 가렸습니다. 나무를 그려서 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파가 검열. 예, 분리파가 탄생하게 되고 네. 요제프 올브리히라는 분리파의 건축가 한 명이 빈 분리파 회관을 만들게 되는데 장식 위주의 전통적인 그런 빈 건축에 대항하듯이 독특하네요. 이렇게 아주 네모난 장방형 건물에 멀개수 모양의 돔을 올렸습니다. 네. 이것은 새로운 예술에 받쳐지는 성전입니다. 예. 성전이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대에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예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술가들에게 자유를 달라라는 뜻입니다. 이 분리파의 형성과 또 19세기의 종말을 맞으면서 클림트의 성향이 크게 바뀌게 돼요. 전통적인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지만 그런 것들 다 클림트가 포기한 것이죠. 이 누다 베리타스라는 긴 그림은 여신 같기도 하고 어떤 괴물 같기도 하는 그리스 신화 속의 괴물 같기도 한 여성이 뺨에서 피를 흘리는 듯해요.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거울을 들고 있는데 거울에는 아무것도 안 비칩니다. 여성의 발치로 검은 뱀이 또아리를 틀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누다 베리타스, 벌거벗은 진실이라는 뜻의 라틴어가 써 있고 이 위에 프리드리히 슐러의 식구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의 예술로 모든 일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당신을 따르는 소수를 즐겁게 하라라는 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도 클림트가 변화하려 한다라는 게 탁 느껴지죠. 근데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가요? 클림트의 그림은 대부분 저 노란 빛깔, 황금 색깔 그런 그 배색이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금세공업자 출신이라서 또 예리하게 그걸 네. 놓치지 않으시고 금세공업자라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 건데 그런 상황에 드디어 20세기가 1900년이 도래합니다. 클림트와 분리파는 이 20세기를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전시를 준비를 하고 그 기념비적인 전시를 빈이 낳은 가장 뛰어난 예술가 베토벤에게 바치기로 해요. 그래서 빈 분리파 회관을 베토벤을 위한 성전처럼 만들고 지금 이 베토벤 조각상도 베토벤을 마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처럼 묘사했죠. 그리고 이 베토벤의 성전에 가는 긴 길을 장식한 것이 바로 길이 34m의 띠벽화인 베토벤 프리체입니다. 이 베토벤 프리체는 클림트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의 4악장을 듣고 받은 느낌을 자신의 스타일로 표현한 것인데 네. 여기 1면을 보면 지치고 여윈 인간들의 가호를 기호원을 받으면서 금빛 갑옷을 입고 은빛 칼을 찬 기사가 출정합니다. 이면을 보면 그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고르곤 같기도 하고 메두사 같기도 한 사악한 세력들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기사는 승리하고 이 천사들의 노래 속을 들으면서 자신의 연인을 포옹하는 것이 이 벽화의 마지막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이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짜 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금박이죠? 네, 금박입니다. 예. 금은 안 녹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 금은 귀금속 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얇게 펴지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 장인들은 금화를 계속 두드려서 오늘날의 티슈 정도까지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판에 진흙이나 아교를 바른 나무판에 그 얇게 편 금박을 발라요. 얇기 때문에 이렇게 무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약돌이나 개의 이빨 같은 약간 무른 그런 덩어리로 살살살살 문지르면 주름이 펴지게 됩니다. 어허. 이게 중세시대 성화가 배경을 금으로 맞아요. 까는 방법인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없어지나 하면 르네상스의 도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배경과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화가들이 배경을 그릴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원근법을 통해서 과학이죠. 예, 공간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금을 칠을 해서 배경을 메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클림트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금을 사용하는 기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을 사용해서 벽화의 많은 부분을 메우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클림트라는 한 천재의 독창적인 부분이자 그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모두들 앞으로 나가야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클림트와 분리파는 이 전시 자체를 거의 100년 전 정도 전에 죽은 1827년에 죽은 과거의 예술가에게 바쳤고 베토벤이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고 해도 그는 이미 한 세기 전에 사라진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과거의 예술가에게 바쳤고 그 베토벤 프리체라는 기념비적인 벽화도 과거의 기법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한마디로 클림트는 천재가 분명하지만 그는 천재이기 이전에 빈 사람이었습니다. 빈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 성향을 클림트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당시 클림트의 친구이고 또 작곡가인 구스타프 말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당장 빈으로 가겠다. 빈에서는 모든 것이 20년 늦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빈은 과거지향적인 도시.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어제의 세계였습니다. 클림트의 그림을 볼 때마다 매우 전향적인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으로 시작하는데 끝에 그림을 다 보고 나올 때는 뭔가 고답적. 뭔가, 네, 고답적이고 보수적이고 예. 뭔가 옛날 것을 쓴 듯한 그래서 그림 자체는 보는 건 매우 그 풍성하고 좋아요. 근데 정체가 뭐지? 그렇죠. 미스테리가 생기는. 진보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혁신적이라고도 네.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답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클림트만의 네. 개성이 있습니다. 네. 클림트의 영감의 우물은 과거에서 왔어요. 네. 예. 그 벨베데레 미술관 키스가 있는 벨베데레 미술관에 클림트의 그림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네. 한 전시실에 두 장의 클림트가 그린 여성 초상이 있어요. 1898년에 그린 소니아 닙스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은 대단히 아름다운 여성을 묘사한 그러네. 초상인데 그로부터 8년 후에 그려진 니들러 부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은 당황스럽죠. 아름답지 않고. 완전 다른 화가의 예, 그림 같아요. 의자의 이 기묘한 무늬하며 예. 의자와 몸이 잘 구분되지 않는 평면적인 이런 느낌도 있고 이 머리의 장식은 이게 대체 무엇인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자세히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다 네. 라고 클림트가 주장했습니다.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배경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클림트가 설명했는데 물론 이게 완전한 우연의 일치일리는 없고 클림트는 뭔가를 보고 그린 겁니다. 뭘 보고 그린 건가 하면 바로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벨라스케스가 그린 스페인 공주의 머리 장식을 보고 그린 겁니다. 클림트의 영감은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그러네요. 온 거예요. 네. 클림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훗날의 역사의 이름을 남길 화가는 단 두 사람뿐이야. 벨라스케스와 클림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클림트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보면 비엔나 사람이군요. 그렇죠. 네. 그 클림트의 영감의 어떤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 결국 이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 제국의 모자이크에서 오게 돼요. 클림트가 1902년에 이 라벤나의 산비탈레 성당 서기 6세기 547년에 만들어진 동로마 제국의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라벤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도에도 안 나온 여기 에밀리아 로마니아주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인데 과거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적도 있고 또 서로마 제국의 제2수도였던 적도 있는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에요. 그래서 이 산비탈레 성당을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1세 황제가 만들게 시킨 건데 네.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황제와 황후가 각각 이렇게 성반과 성배를 들고 천상에서 열리는 예수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장면이 네. 모자이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허. 이게 모자이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 547년에는 알료를 만들 기술이 없었기 예. 때문에 뭐 금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반짝이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자이크 기법 그대로 촘촘하게 박아서 색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황제는 미소를 짓고 왕관을 쓰고 있고 긴 자줏빛 망토를 입고 있고 그 자줏빛 망토를 브로치로 고정했습니다. 황후는 머리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식이 있는 왕관을 쓰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수놓아져 있는 자줏빛 망토를 입고 성배를 들었습니다. 이 황후 뒤에 따르는 시녀들의 옷의 장식들 그리고 이 테두리 프레임까지 다 장식했잖아요. 이것을 보고 클림트는 자신의 영감의 근원은 고대 장식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없나 하면 원근법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1500년대 들어서야 원근법이 그러네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원근법이 제작돼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장식인데 이 장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원성을 클림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황금을 사용했고 원근법을 거부한 클림트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죠. 이 아델레 블로 바우어의 초상이라는 작품은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네, 이 얼굴과 여성의 얼굴과 손을 제외하면 그림이 굉장히 평면적이죠. 그리고 장식이 빽빽하게 이 여성은 마치 장식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여성이 H라인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 드레스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은 어디서 온 건가 하면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의 무덤 벽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눈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뒤에 있는 장식도 미케네나 미노아 문명, 고대 문명의 문양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이 작품이 클림트의 단일 작품으로는 가장 많은 금을 사용한 작품입니다.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키스가 키스. 있죠. 이 키스도 자세히 보시면 두 남녀의 몸은 완전히 겹쳐져 있고 양감이라는 게 없어요. 평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남자의 몸에는 네모난 직사각형, 여자의 몸에는 동글동글한 무늬가 있어서 우리가 남녀를 구분할 수 있을 뿐이고 사랑이라는 에로틱한 감정을 거의 종교적인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 같고 그 황금빛 비가 그들 뒤로 내리고 있지만 여성의 발에는 황금빛 덩굴이 감겨 있고 그 밑으로 끝도 없는 심연이 펼쳐져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곧 죽음과 동의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의 어떤 성스러움을 부각시킨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종말에 가까운 제국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하나의 그림에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저 클림트의 키스를 볼 때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파라오의 미라가 생각이 나요. 파라오의 미라도 보면 황금 수의를 입고 있고 굉장히 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근데 저 색깔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뭔가 저 두 여인의 키스보다도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사람의 몸이 화석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 네. 황금이라는 재료가 주는 특별한 느낌일 거예요. 그 금이라는 재료는 사실 우리가 금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봤냐면 고대 그렇죠. 예를 들면 신라금관 네. 이런 식으로 고대에 사용된 재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재료 자체가 고답적인 재료이고 예. 그 재료를 표현하는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근법 같은 것을 일체 배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서기 547년의 모자이크에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답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이 아델레 블로 바우의 초상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집트의 느낌이 그러니까요. 확연하잖아요. 예. 이것이 클림트의 뛰어난 점이자 클림트의 한계이자 아닙니다. 클림트의 개성입니다. 우리가 키스라는 그림을 다 기억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모네의 많은 그림들, 티치아노의 그림들, 라파엘로의 그림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키스라는 그림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이미지가 너무나도 달라서예요. 다른 그 어떤 그림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그림을 그린 그 전의 화가도 없었고 그 후의 화가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클림트의 영감의 원천이 동시대나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윗대 화가에서 온 것이 아니라 1000년, 1500년 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림을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도 예. 있고 굉장히 현대적인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묘한 조합이 어쩌면 그 애호가들 또 그림을 수집하는 컬렉터들에게 정말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저 그림을 사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이 키스가 뭐 컵이라든가 뭐 에코백이라든가 우산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등장하잖아요. 콜라보를 많이 했죠. 예. 그 어디도 장식적 이 그림 자체가 장식적인 측면이 강하기 또 때문에. 또 전공이 장식이었잖아요. 예. 클림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마 장식 미술가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데 디자인 적인 요소로 넣어도 그림이 어울리는 것이죠. 정말로 특별한 그림이자 비엔나, 빈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어제의 세계에 살고 있던 그리고 그만큼 화려한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그렇군요. 그림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의 주인공 남녀는 누구인가? 항상 클림트의 키스나 포옹 장면에서는 여성의 얼굴만 등장하고 남자의 얼굴은 안 등장하는데 네. 얼굴은 좀 다르지만 아마도 클림트의 영원한 연인인 에밀리 블랙이었을 것 같아요. 클림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명의 사생아를 낳았고 죽은 그가 사망한 후에 14명의 사생아가 자신의 어떤 유산 상속권을 주장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안 나온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살아있을 때 이미 그 사생아도 많이 낳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도덕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끝까지 결혼은 안 했어요. 클림트가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는 이 에밀리 블랙이었을 겁니다. 에밀리가 어떤 여성인가 하면 클림트의 사돈 처녀예요. 예, 클림트의 동생인 에른스트가 헬레네 블랙이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딸을 하나 낳자마자 27살에 신금경색으로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림트는 동생의 그 아내와 조카의 생계를 책임졌고 그래서 그 동생의 가족과 자주 만나게 됐는데 동생의 아내인 헬레네의 여동생이 에밀리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에밀리가 아마 결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밀리는 이 19세기 말에 빈에서 그러니까 100명의 재봉사를 고용한 큰 의상실의 오너 겸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성이 100명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빈에서 여성이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20세기 초 19세기 네. 말이니까. 예, 예. 아마 결혼을 하면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냥 그 에밀리는 직업을 잃고 클림트의 아이를 낳으면서 클림트의 부인으로만 살아야 했겠죠. 에밀리가 그걸 거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뭐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보면 또 에밀리와 클림트는 플라토닉 러브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신적인 사랑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예. 두 사람이 여름마다 아터라는 알프스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호숫가로 휴양을 갔는데 저건 사진이군요. 네. 예. 거기서는 같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실적인 실제적인 부부였지만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결합하지 않은 것이죠. 예. 이 아터 호수에서 클림트가 그린 풍경화들도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너무나도 고요하고 신비스러우면서 또 동시에 또 어떤 클림트의 장식 취향이 좀 등장하는. 색감함이요,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그림 보고 이 그림도 벨베데레 미술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클림트의 상상이겠지. 실제로 이런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을 리가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가보니까 진짜 에메랄드빛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호수가 빙하호라서 광물들이 많이 녹아서 이 광물들이 반짝거려서 초록빛으로 빛난답니다. 네. 자, 다시 키스 얘기로 돌아가면 아무튼 이 키스라는 작품으로 클림트는 영광의 절정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된 게 1908년 황제 프란츠 요제프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쿤스트쇼에서 발표가 된 것이고 그 쿤스트쇼의 운영위원장을 클림트가 맡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즉시 이 그림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림트는 화가로서 영광의 절정에 올라갔지만 이 영광의 절정에 올라서자마자 클림트는 그 영광에서 내려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압도하는 새로운 재능의 등장입니다. 아, 실레. 바로 에곤 실레죠. 예. 실레는 클림트보다 28살 어려요. 오늘날의 체코의 작은 마을에서 철도 역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매독 환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매독이 불치병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실레가 16살 때 매독에 의한 광증을 일으키면서 죽었습니다.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본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실내는 성이라는 것을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통로로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20살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 자신을 불능의 남자로 그렸어요. 팔도 다리도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부가 뼈 위에 근육 없이 피부만 발라놓은 듯한데 이 피부는 죽은 사람의 피부입니다. 살아있는 피부가 아니죠. 이 몸도 남자의 몸인지 여자의 몸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20살 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역시 20살 때 그린 이 죽은 어머니라는 그림에서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한 상태인데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피부, 손의 피부를 보면 이 피부에는 이제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죠. 네. 그러나 자궁 속에서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자궁을 더듬으면서 빠져나오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실내는 이 자궁이라는 것을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검고 어둡고 두껍고 질긴 관처럼 그렸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이 자궁이라는 관을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는 생명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내의 그림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재능들. 죽음 앞에서 필사적으로 서로를 탐하려고 하는 남녀의 포옹을 그린 실내의 그림을 보면 클림트의 포옹은 얼마나 밋밋한지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내 걸 보다가 네. 클림트의 포옹을 보니까 전혀 느낌이 그렇죠. 안 오는군요. 예. 제가 이제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투어를 이제 클림트 그림도 보고 뭐 오페라도 보고 겸사겸사 이제 갈 때가 있는데 가실 때 다 뭐 무슨 얘기를 한다면 아 드디어 키스를 보게 됐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이제 오스트리아 공항에서 어떤 그림이 제일 기억에 나? 다 실내라고 대답을 하시고 키스를 봤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세요. 까먹으세요. 그 정도로 재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한 번은 클림트에게 실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재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물었더니 클림트가 대답했습니다. 많아. 그런데 너무 많아. 그리고 또 한 번은 실내가 자신의 드로잉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의 드로잉과 제 드로잉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클림트가 대답했습니다. 왜 바꾸려고 하지? 자네께 내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클림트는 자기를 압도하는 재능의 탄생을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이자 빈의 유명한 살롱 안주인은 베른너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내가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그렇겠어요. 나이가 지금 48밖에 안 됐는데 48의 나이에 평생 추구해온 미술에서 드디어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내도 사실 클림트가 자기 클림트의 재능과 자기의 재능의 차이를 자기가 클림트의 재능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은둔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두 명의 남자를 그렸는데 수도사복을 입고 있죠. 뒤에 눈을 감고 있는 중년의 남자는 클림트입니다. 그렇겠네. 지금 어디론가 시선을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눈을 뜨고 있는 젊은 남자는 실내 본인입니다. 두 송이의 그림을 꽃이 실내가 그린 거군요. 네, 두 송이의 꽃이 얼어붙은 땅에서 피어오르고 있는데 한 송이는 그래도 피고 있고 한 송이는 벌써 꼬꾸라졌네요. 꼬꾸라진 꽃은 누구이고 피고 있는 꽃은 누구이겠습니까? 절망한 클림트는 황금 시대를 벗어나서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해요. 그가 도망가려고 한 것은 바로 동방입니다. 클림트는 일본의 기모노, 조선과 중국의 도자기를 많이 수집했다고 해요. 일본의 노라는 가면극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그림을 보면 클림트가 뭔가 초조하게 쫓기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황금시대의 당당함. 아델레 블로바우어의 초상이나 키스에서 보이던 당당함은 전혀 보이지 않죠. 막 뭘 모아놓은 듯한. 네. 지금 그는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빈에 클림트가 마지막까지 작업을 했던 클림트 빌라가 남아있는데 그 클림트 빌라 내부를 사진을 통해서 복원한 작품 장면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우키요에라던가 중국풍 그런 수집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클림트가 모았던 기모노, 노예, 가면, 조선과 중국의 도자기들을 그가 사망한 후에 에밀리가 다 가져갔거든요. 에밀리가 유산 집행인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막바지에 에밀리의 집이 폭격을 맞아서 클림트의 수집품이 다 망실됐습니다. 어떤 연구 문헌에 따르면 여기서 이 배경을 조선의 도자기를 보고 그렸다라는 문헌도 있어서 과연 어떤 조선의 도자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진짜 궁금한데 그것들이 다 망실돼서 너무 안타깝죠. 이런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클림트의 나이는 아버지가 사망한 56살에 가깝게 다가갑니다. 아버지가 56세 뇌출혈로 사망했기 때문에 클림트는 그 아버지가 사망한 나이에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산책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많이 했다고 해요. 복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클림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1916년에 클림트가 5년에 걸쳐서 완성한 이 죽음과 삶이라는 작품은 클림트의 그림치고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죠. 아기도 있고 아기 엄마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현란한 생의 다양한 무늬들, 생이 주는 여러 가지 기쁨, 슬픔, 즐거움, 고통 등 자신들의 감정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몽둥이를 든 죽음이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몽둥이에 한 대 맞으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겠죠. 그리고 클림트는 1918년 아버지가 사망한 56세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뇌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있었던 미완성으로 남은 이 신부라는 작품을 보면 우리는 클림트의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 이전에 화가로서의 죽음이 클림트를 먼저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클림트가 쓰러지는 것을 같이 살고 있던 여동생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오빠를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클림트가 기우뚱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기 직전에 여동생을 보면서 한 마지막 말이 에밀리를 불러와였습니다. 그리고 클림트는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2월 6일에 아버지를 쓰러뜨린 뇌출혈로 아버지가 사망한 56세 나이로 사망하게 돼요. 급히 병실을 찾아간 신뢰가 죽은 클림트의 얼굴을 그렸는데 한때는 장군이라고 불렸던 당당한 클림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가 죽음과 삶에서 그렸던 나약한 노인의 얼굴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림트가 사망하고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의 패전으로 끝이 나요. 오스트리아는 영토의 80%를 잃고 제국은 해체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인물들은 영부이 다 오스트리아 영토에서 추방되게 되죠. 그러나 아무튼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빈분리파는 새롭게 작업을 개시하게 되고 그 빈분리파의 수장으로 신뢰가 떠오릅니다. 신뢰가 그린 분리파의 전시 포스터를 보면 클림트의 자리는 비어있지만 자기가 새로운 수장으로 앉았죠. 자기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신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운명은 신뢰에게도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어요. 신뢰가 이해의 가족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로 신뢰는 1915년에 에디트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에디트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이런 가정을 꾸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남자의 얼굴은 신뢰의 얼굴이 맞는데 이 여자의 얼굴은 에디트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족은 대체 어떤 가족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재앙인 스페인 독감이 유럽을 덮치게 됩니다. 1918년 10월 28일에 에디트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독감에 감염돼서 사망하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신뢰도 28의 나이로 사망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한때 세기 말의 빈을 빛냈던 재능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제 빈에 가면 링슈트라스에 있는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벨베데레 미술관에 있는 클림트의 그림과 레오폴드 미술관에 있는 신뢰의 작품들만이 남아서 한때는 화려했던 제국의 영광을 추억하게 해줄 뿐이죠. 저 신뢰의 가족이라는 1918년 작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불행했던 작가 이중섭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저 얼굴에 흡사 이중섭의 고뇌하는 얼굴이 왜냐하면 이중섭도 가족들과 못 이룬 그 아픈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좀 따뜻한 그런
가족을 염원했던 신뢰의 어떤 고뇌에 찬 얼굴 그런 것들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쇠잔해졌고 그렇죠. 물론 오스트리아가 선진국이고 아직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만은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광을 찾기는 어렵죠. 그리고 사실 크림트도 그렇고 신뢰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뭐 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진 화가가 됐습니다만 사실 두 사람의 화가의 역사에는 사실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부터 있었던 모차르트와 수많은 음악가들의 그 DNA가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서 우리에게 비엔나가 결코 음악의 도시만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중세 시절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어져 오고 있는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도시로 우리에게 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이 시리즈를 이 비엔나 편을 보신 분들은 비교적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꼭 가고 말 거야.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유럽에서 꼭 가야 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자체가 화려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음악, 미술, 건축 모든 면에서 어떤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 도시에 숨어있는 여러 역사들 또 여러 이야기들 예술가들이 명멸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다 매력적인 너무나도 매력적인 도시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꼭 그 유럽을 찾으실 분들은 빈을 주마간산처럼 가지 마시고 좀 오래 모시면서 보셨으면 그래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위스 들어요. 가는 길에 들리지 마시고요. 이태리 저 북부에 아울렛 가시면서 들리는 동네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올 봄, 여름 혹은 가을 어쩌면 겨울에도 어울릴 만한 빈에 대한 비엔나에 대한 얘기를 재미있게 나눠봤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인데 저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도시 중에 제가 안 가본 도시라 그런지 네. 가장 좋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다음번 도시를 살짝 예고해볼까요? 아, 스페인 이야기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오늘 또 벨라스케스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네. 예, 유럽 어디와도 다른 그런 독특한 문화와 또 예술이 있는 곳이 안달루시아이기 때문에 안달루시아 이야기를 좀 네. 드렸으면 해요. 유럽이지만 유럽 같지 않은 동네가 또 그쪽인데 다음번 전원경 교수님과의 만남은 조금은 다른 분위기에서 스페인 안달루시아로 여러분 모실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다섯 번째 도시 비엔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마감을 여운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스페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